신농업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앞으로는 농업 인류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새로운 농업 인류가 우리 평창에서 탄생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가 군수님을 좀 QR코드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가 들어있는가 교수님 한번 보시죠. 아, 예. 또 18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도 5280억 원으로 2018년과 비교한다면 약 50%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아, 이게 아주 편리성도 있고요. 네. 즉각적으로 네. 이걸로 내가 볼 수 있다는 네. 거, 아무 때나. 네. 네. 우리 군정 홍보도 이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지 네. 않나. 저는 군수님을 뵈면서 공약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군수님의 공약률 95%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결 좀 알려주시죠, 성과나. 이런 공약률이 높았던 이유는 몸담고 있었던 데고 하니까 네. 이런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지만 이런 그렇죠. 공약 이행률이 높아진다. 또 꾸준히 이걸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항상 외우고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하반기 좀 행보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군수님이 생각하는 이제 우리 평창군의 하반기 행보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에 우리도 부응하는 정책을 세워야지만 발전하기가 쉽거든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게 국가 뉴딜 정책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평창군에 맞는 이제 이런 뉴딜 정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반기 사업은 이제 이런 평창형의 뉴딜 정책을 세운 것들을 내년도에 실행시키는 것과 코로나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공모 사업 실적이 그래도 좀 두드러지는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두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비결도 좀 말씀하시죠. 2018년도 제가 취임했을 때 예산이 약 3,500억 조금 더 됐죠. 제가 2021년도 올해 당초 예산이 5,300억이 좀 더 되거든요. 한 50% 이상이 증가했죠. 기업 유치를 좀 많이 했죠. 공공기관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가 네, 네, 네. 또 일반 기업도 반려견 센터를 이제 유치했고 또 코탑 미디어에서 영상 스튜디오를 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365일 영화 제작이 지금도 여기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진부면에 이제 엘텍코리아에서 데이터 센터가 한 3,600억 투자해서 이번에 협약을 맺어 10월 달이면 착공할 계획이고 네.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AI 미니 신도시가 형성이 될 계획입니다. 1조 5천억 정도가 투자돼서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도시가 생길 겁니다. 언제 들어오나요? 2026년도에 준공 목표에 두 개 다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굉장한 성과네요. 예, 그래서 아마 사람이 살기에 가장 편리한 도시가 진부 시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봅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예, 우리 평창군이 가장 단점은 문화와 교육과 의료와 이런 것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던 서울대 농생대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쪽에 그린바이오 연구소만 3천억을 들여서 미리 지어놨습니다. 그린바이오 연구소는 우리 농업과 관련이 있는 바이오 연구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촌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되는 산업이 될 거예요. 농민들에게도 굉장히 도움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 그린바이오 연구소하고 요즘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융합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학연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연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또 미니 도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 형성을 위한 강원도와 또 중앙정부와 협력 체계를 지금 구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협조가 있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제안이나 건의사항은 좀 없으십니까? 바이오 신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린 바이오 특구라든가 뭐 농업 바이오 특구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특구 지정을 해 주신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규제를 풀어 주신다면 가속화가 붙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지금까지의 농업은 땅에서 땀 흘려서 생산하는 농업의 형태인데, 이 그린바이오의 영역은 생산한 식물에 어떠한 성분이 있느냐를까지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성분을 상품화해서 로열티도 받고 세계로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업이, 신농업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앞으로는 농업이 인류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농업 인류가 우리 평창에서 탄생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식량난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또 그 나라의 어떤 선진 대국을 이어가는 거라고 하긴 하던데. 그린바이오 산업이 바로 그런 거죠. 앞으로 장래에 이런 것을 빨리 선점할수록 세계의 경쟁력이 좋다는 것이죠. 행정이 이런 판을 깔아줘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저희의 지금 절실한, 이것만 되면 다른 건 안 돼도 됩니다. 네. 오랜 사실 이제 직업 공무원을 하셨잖아요. 네. 후배 공직자들에게 성공적인 공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조언을 세 가지를 부탁하겠습니다. 그 행정의 목적은 그 행정을 추구하는 지역의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의 잣대를 댈 때 이 법에다가 충실하는 것보다는 이 법이 주민한테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응용해서 좀 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게 첫째라고 나와요. 항상 주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법을 보라는 네. 거죠? 두 번째는 공무원이 인화단결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부서 간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해요. 일 처리하고 옆에 보면 저쪽 동료는 뭐 12시대에 퇴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자기가 좀 이런 것도 거들어주고 서로가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이제 세 번째는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가슴으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참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잘한다. 이게 이제 높은 과장, 위원장, 국장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꼭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 조심해야 될 게 많죠. 네. 공직자는 네. 좀 특혜를 달라고 온다든가 뭐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든가 유혹의 손길에 자꾸 걸리게 되죠. 이걸 잘 피해나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 예, 그렇죠. 네. 그 공무원 윤리강령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잘 한다면은 네. 훌륭한 공무원이 될 네. 수가 있죠. 네. 이제 평창군의 곳곳을 활기차게 갖고 나가고 있는 우리 군수님께서 1년 비전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비전으로. 제가 지금 3년 동안 이루어놓은 사업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올해. 그래서 남은 1년은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구축해놓은 사업들이 정상궤도로 가도록 검토를 계속해야 됩니다. 맨날 보고 다시 수정하고 이래야지 이런 계획들이 정교해지거든요. 그래서 남은 1년도 이런 것들이 실수 없도록 계속 우리 실무진하고 노력해야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국민 여러분, 민선 7기가 3년 동안 이뤄놓은 여러 가지 기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이 돼서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평창군이 가장 희망이 있는 도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희망이 넘치는 도시에 모든 분들이 와서 각자의 꿈을 키우는 그러한 도시로 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창군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